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우회에서 모압을 공격하는 것은 좋은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군사들도 못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하기 전에 전멸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 북쪽에 있는 여호람과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의 태도가 다릅니다.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호람은 하나님의 의지도 안 했으면서 원망부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문법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주님,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말이 바꾸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 원망과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 우리의 말을, 언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정적인 말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